세뿌리건 홍불이세 색주시고 풍주시대 중간
길어서 아재 바라지 바라승아지 오지 이사바 정성이 부족한가봐요. 정성이 부족해? 생각보다 안 나오네. 안 나와? 2절 안 했으면 어쩔까? 2절? 다시 그리고 2절도 잘 하죠. 다시 그럼 제가 정성이 부족했으니까 2절 한번 올려드리겠어요? 그러지 마. 저기 혹시 집에서 잠자다가 잠이 안 올 때 테레비를 탁 켰는데 새벽 예불이 나와요. 그 새벽 예불 비슷하게 해볼게요. 수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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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왔다 연보에 들어갈 때 앉아있지만 말고 주머니 있는 동네 가게 공부하다 나갑니다. 앉으면 가나 봐라 앉으면 같이 먹고 삼시다 같이 먹고 삼시. 역시 형님 이게 참 철거네. 아이고 그냥 그만. 아이고 형님이 이렇게 저 예, 교회도 다니고 예, 또 뒷담도 가고 예, 예, 철강도 가고 같이 안 가는 사람 어쩌냐? 안 가는 사람들은 예. 우리는 그냥 우리 그 옛것을 찾아서 옛것을 찾아서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500년 전에 선조 대왕 때 그때 그 승리 기쁨을 맛보고 우리나라 지키는 마음으로 캐치나 칭칭나네 한번 들어가면 어때요? 캐치나 칭칭나네. 내가 설창을 할게. 예.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캐치나 칭칭나네 하면 내가 한번 예, 우리 음질이가 한번 그렇게 할 거예요. 예. 무조건 캐치나 칭칭나네만 크게만 해줘요. 알았죠? 예. 자, 연습해요. 캐치나 칭칭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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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나 칭칭나네. 음성하면은 금마 축제, 캐치나 칭칭나네. 음성하면은 고추 축제, 캐치나 칭칭나네. 음성하면은 수박 축제, 캐치나 칭칭나네. 음성하면은 인삼 축제, 캐치나 칭칭나네. 강기동님이 태어난 거, 캐치나 칭칭나네. 최기동님이 성자 되고, 캐치나 칭칭나네. 아들 낳으면 효자가 되고, 캐치나 칭칭나네. 딸을 낳으면 영부인으로, 캐치나 칭칭나네. 학을 낳으면 동안이로다, 캐치나 칭칭나네. 캐를 낳으면 명견으로, 캐치나 칭칭나네. 캐치나 칭칭나네, 캐치나 칭칭나네, 캐치나 칭칭나네.